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임상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많은 환자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모공이에요. 감독님 모공 있으신가요? 없을 수 없죠. 저도 모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시시각각으로 좀 모공이 변하는데,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밤에 모공이 좀 커지고, 그리고 또 겨울보다는 여름에 좀 모공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모공이 고민이긴 하고, 이제 종종 이제 관리를 저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피부과에 오시면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 중에 하나가, 모공은 안 된다. 모공은 답이 없다. 모공은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공에 대한 편견을 제가 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피부 되게 좋아 라고 이제 피부의 질이라고 표현을 할 때 보통 네 가지를 봅니다. 네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킨 펌니스라 그래서 이제 피부가 얼마나 단단한지 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 서페이스 이븐니스라 그래서 이제 피부 표면이 얼마나 이렇게 고른지 평평한지 를 보고요. 이제 세 번째가 스킨 톤 이븐니스입니다. 그래서 톤이 얼마나 고르고 톤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킨 글로우라 그래서 이제 광채가 얼마만큼 나는지인데, 사실 스킨 서페이스 이븐니스랑 스킨 톤 이븐니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표면이 고르고 톤이 고르면 광채는 납니다. 와, 저 연예인 피부 정말 광채가 나, 이런 분들은 표면이 고르고 톤이 고르기 때문에 이 난반사가 없어서 피부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걸 말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피부가 좋다, 피부의 질이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모공 치료 같은 경우에는 스킨 톤보다는 이제 스킨 서페이스 이븐니스, 그러니까 표면이 얼마나 고른지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공이라든가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의 울퉁불퉁함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모공 환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더 다양하게 나누면은 정말 많은데, 보통 1, 20대 환자분들, 그리고 30대 이후 환자분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랑 20대 환자분인데 모공이 있다, 이런 분들은 100% 모공의 원인은 피지량의 증가입니다. 감독님 피지 많으시죠? 네, 저도 좀 피지가 있는 편인데, 그래서 피지 관리를 하는데, 피지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많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비만이랑도 연관돼 있어서, 실제로 IGF-1 레벨이랑도 이 모공이랑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뭐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그리고 기타 뭐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달달한 음식이라든가 초콜릿, 뭐 우유, 뭐 빵, 뭐 이런 것들이 특정 사람에게는 피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피지가 증가되면은 당연히 모공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를 보시면요, 이 피부 속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모공입니다. 털이 나오는 탈출구고, 털 줄기에 피지생이 매달려 있는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 커지는 거죠. 커지면 이게 넓어지니까 여기도 넓어지겠죠.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쉽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날 여기다가 레이저를, 아무리 좋은 레이저를 해봐야 이게 커져 있기 때문에 모공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피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관리라든가, 그리고 약물,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 부분을 수축시키고 줄여주는, 피지량을 줄여주는 치료가 이 모공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게, 점점 이 피지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염증도 많아져서 가끔 이 피부가 굉장히 조금 각화되고 딱딱해지고 약간 흉터같이 섬유화된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공인 듯 흉터인 듯 그런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피지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공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이를 보고 있는데 10대 초중반이거나 이제 10대 후반이야. 근데
모공이 넓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는 부모님 혹은 학생들은 아, 내 피부가 아직 말랑말랑할 때 이 모공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치면은 완벽한 도자기 피부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피부 주변이 딱 모공 주변이 딱딱해지는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모공의 고민인데 10대다 혹은 20대 초중반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 피지 컨트롤을 꼭 같이 해야 되겠구나, 레이저 치료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모공 치료를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모공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동시에 피부 결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약간의 홍조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모공 하나만 잡으려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교정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피부 교정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젊은 친구들 모공만 모공이냐, 우리 나이 든 사람 모공도 좀 챙겨다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그리고 40대 5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일단은 피지 분비량도 무조건 늘어나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대부터 피지 분비량도 늘어나 있는데 나는 선생님 피지 분비는 없었어요 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피층 혹은 진피 바로 직하부에 어떤 이 콜라겐 혹은 엘라스틴들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흐물흐물. 여기가 단단하게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흐물흐물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논문 같은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마이크로피브릴 어소시에이티드 글라이코프로테인 1, 그러니까 즉 MFAG1 같은 것들이 노화로 인해서 감소되면서 이제 이 진피층이 흐물흐물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나이 들면서 피부가 늘어지는 거는 꼭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뿐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제 몸소 체감하고 체험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합적인 또 치료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피층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줄 수 있는 고주파 치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써마지, 인모드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쯤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혹은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해주다 보면은 이 진피층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혹은 흐물흐물해진 진피층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겉에 있는 모공들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즘에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것들로 요 표면을 굉장히 또 초음파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방식, 네오콜라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요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얕은 깊이의 어떤 하이프 장비라고 합니다. 초음파 장비죠. 그래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것들로 모공을 조금 잡아낼 수도 있어요. 그 밖에도 니들 RF, 고주파 치료, 그리고 뭐 프락셔널 치료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임도 있고 얼굴이 또 예민해질 수 있고 회복기간이 오래 걸리고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스킨 부스터 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영양물질을 넣어주고 또 콜라겐을 생합성하는 자극을 줌으로써 모공을 줄일 수도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더모톡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진피 하부에 조금씩 소량씩 깔아주면서 피지샘의 활동도 낮추고 그리고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뭐 아세틸콜린이나 섭산스 P 같은 물질도 분비를 줄이고 요 이렉터 필라이머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완화시키면서 이 피지 활동을 감소시키는 걸 통해서 모공을 또 줄이고 탄력도 또 줄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서 더모톡신도 모공에는 효과적인데 일단 유지기간이 굉장히 좀 짧고 그리고 또 아프다는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모공의 원인 그리고 노화와 그리고 이제 피지량의 증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짤 수 있겠죠. 뭐 티가 나지 말아야 된다든가 혹은 뭐 난 통증이 싫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을 짜서 이제 문제 해결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건 하나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봐서 평가하기엔 굉장히 좀 한계가 있고요. 지금 옆 화면처럼 이제 실제로 피부 속 UV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치료 기간은 보통 한 15회에서 한 25회 정도를 치료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좌측 화면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피지를 먹고 사는 세균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측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뭔가 이제 피지량도 줄어들고 세균량도 함께 줄어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제 임상 사진에서 비교를 해보면 현격하게 모공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킨 서피스 이븐니스, 그러니까 피부 표면이 얼마나 고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제 겉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속으로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에 이제 다가가는 모습을 서로 이제 환자랑 임상이랑 전략을 짜가면서 간다면은 굉장히 좀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추구하는 어떤 피부 교정의 방식 중에 하나고 또 모공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모공을 포기하신 분들을 위한 좀 나름 쉽고 되게 좀 간단하게 유형을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그리고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전략을 좀 수립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가나스 대표원장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